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결단이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결단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화목이다. 감사는 화목이다. The thanksgiving is reconciliation. 또는 fellowship or peace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인생의 문제의 90% 이상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의 많은 문제들의 90% 이상이요, 대부분 다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뭔가 관계 속에서 부닥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하고 눈물 짓고 불평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관계의 문제를 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를 푸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The offering of peace, the peace offering, the offering of reconciliation, the offering of fellowship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화목제, 이 땅에 화목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사랑과에 막혀져 있는 틸트된 관계를 새로 잡기 위해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요, 이 구약에 특히 레위기에 이 다섯 가지 이 제사를 써놓으면서 화목제가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이 많이 들은 번제, 소제, 뭐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라는 말은 꼭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단어예요. 한국 성경에는 화목제를 감사제라고도 번역해서 써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레위기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레위기 7장 15절에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어느 곳에서는요, 화목제라고 썼다가 바로 뒤편에 감사제라고 똑같은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당연하게 쫓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사람의 관계 속에 감사하는 삶, 나 자신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목제와 감사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함께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50편 2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또 쓰여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He who sacrifices thank offering, 화목제예요, honors me.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honor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로 오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화목제의 이 제사에 대한 부분 속에서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다른 제사들은 그냥 속건제, 속죄제, 번제, 뭐 소제 이런 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화목제는 꼭 전제 조건이 있어요. The prerequisite이 있어요. 뭐냐면은 Before you give offering of reconciliation, you have to give to the Lord the burnt offering. 번제를 꼭 드려야 돼요. 번제가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죄예요. 왜 이런 관계 문제 부닥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를 막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래 뚫려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막혀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돌아가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감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막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죄예요. 바로 죄성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요, 그 관계가 풀리지를 않아요. 내 의지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결단했어. 아니요, 그 정도만 갖고 되질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뭐예요? Burnt offering. 하나님 앞에 나의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Burnt offering은 뭐예요? 동물을 갖다가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내 죄의 대가로.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언제나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I die every day. 뭐 때문에요? 바로 이거예요. 화목제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 the burnt offering,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죄성을 해결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죄성을 해결해야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중심은 바로 온전한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All this is from God. All this is from God. Everything is from the Lor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모든 이들과 아직도 죄악 속에 있는 이들과 화목케 하는 ministry,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땡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탕 속에서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고요,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통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이 감사주일이에요. 또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감사주일, 이번 한 주, 땡스기빙 지날 때까지 한 주 동안은 감사주일 기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딱 시작하면 이제는 다 크리스마스야. I'm dreaming of why Christmas. 감사는 뒤로, 이제는 크리스마스, 예수, 선물, 카드 막.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저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지금 감사함으로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 크리스마스는 그냥 할로데이예요. 그냥 와 vacation, 와 snow, ski, present, 그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if it is, receive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감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감사의 진정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